오늘부터 성령 집회 때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꽤 오래 전부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제게 주어진 사역이 워낙 종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의 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실험을 했던 것과 똑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도의 권능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보기도 중에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마음을 나누신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정말 온 교회가 마치 불동아리 같이 그렇게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면 기도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해도 뚜렷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 이 불치병자나 죽은 사람도 고침받고 낫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기도의 권능이 되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정말 땅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기도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기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일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 있고 이제 둘째 아들도 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억지로 신학교를 보냈어요. 본인은 그럴 마음이 아직도 없는데 아버지가 워낙 강권하시니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무지 뭐 마음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자신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진로를 찾아서 나가는데 다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본인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기도를 뭐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계속 하자니 자신도 없고 마음도 안 생기고 다른 길은 또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오갈 데도 없는 처지에서 기도원회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억지로 간그 기도원에서 주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자기에게 놀랍게 임하셔서 자기를 만지시는데 진짜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서 할 수만 있다면 땅 속으로 들어가고도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 아버지 장로님이 보시기에.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이 신학교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뭐 분명해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임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에 눈을 떠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100가지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시험이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금년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기도 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제가 그러한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권능. 뭐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방언이 터지고 용광로 같이 불용광로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능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눈이 뜨여야 그 다음에 다른 기도의 어떤 능력과 권능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권능을 단순히 어떤 기적이나 또는 어떤 체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좌절도 깊고요. 그리고 미혹도 받아요. 진짜 중요한 기도의 권능이 뭔지를 알고 그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나머지 기도의 권능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좌절감이 커요. 그 말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없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안토니 델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아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하다가 난기류에 휩싸였어요. 기장이 어떻든지 비행기를 잘 조종하려고 애를 썼지만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도무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조종이 안 되고 추락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한 승객이 옆에 있는 어떤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조종사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신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신비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졌는가 참 안타까울 정도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지요? 기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권능이 뭐냐? 기도의 권능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진동이 오고 무슨 은사가 체험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권능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문제가 생기고 또 내게 뭔가 부족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수단이 기도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응답을 기도하는 것마다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험이요. 이번 미국 코스타에 강사로 오셨던 노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연구를 해보니까 시험이 들었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용어는 삐졌다는 거죠. 김 집사가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은 김 집사 삐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이래요. 그래서 다들 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잖아요. 대부분은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삐진 거죠. 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이 입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도에 이런 약속이 항상 어떤 전제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충동적으로 구하고 진짜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워져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깨닫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도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기도니까. 이것이 전제가 된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는 핵심이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권능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초점으로 해서 권능을 이야기하자면 뭐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거가 권능이겠죠. 그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권능이겠죠. 그런데 기도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뭐죠?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불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내게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그렇게 내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불만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축복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 마음은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은 지금 너무나 감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랬죠.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비로소 그때 그 아이가 깨닫게 되죠. 엄마 아빠가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머님이 집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이 관계의 복에 눈을 뜨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믿게 되면 그러면 이 눈이 열리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삶을 바꾸는데 가장 큰 변화가 기도예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져요. 전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건 실제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되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우니까 나머지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 방향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데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산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좀처럼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개척이 굉장히 어렵죠. 목사님이 이렇게 평생 목회하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지방칸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택 청약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확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계속 부동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내가 주택을 하나 청약 통장을 마련했으니까 이걸 분양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게 값이 얼마나 뛰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또 부동산 시세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기도하다가도 또 불이 나게 일어나서 또 부동산 시세에 들어가 보고 심지어는 설교하는 중에도 계속 부동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 심각한 거잖아요. 주야로 부동산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냐? 돈을 믿냐? 그 뭐 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든 것뿐인데도 그것 가지고서 이제 부동산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본인 혼자서 그냥 뭐 수십억 대의 돈을 만들었다가 또 다 허물었다가 또 사고 팔고 했다가 교인들 앞에 주일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이 부동산의 영이 들어와서 떨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함으로 여기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지만 이런 교회 형편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통장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신도시 개발 이 결정이 나고 그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이 부동산 생각만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목사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이것을 떨쳐버리려면 이 통장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당장 가서 이 통장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행을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통장 만들려고 온 사람. 번호표를 뽑아보니까 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자기네 해지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통장 만들려고 지금 줄을 서서 만들고 있고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갈등이 되더래요. 계속 보이는 것마다 통장 만들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지금 해지하러 왔고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그만둘까? 이렇게까지 기다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네, 1시간 반 만에 창구에 갔습니다. 갔더니 창구 직원이 통장 만들어 온 줄 알았더니 이미 있는 통장을 해지하려 온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뭐라고 답을 말하기가 그렇더래요. 왜 갑자기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시느냐.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내게 더 큰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직원이 아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냥 해지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은행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잠시 동안이었지만 하나님과 돈을 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었던 목사님의 마음의 가책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이 저울질 대상이 됐다는 게 얼마 동안 그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이 참 귀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만 매달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해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응답의 목적이 있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화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스스럼 없이 대화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죄 없을 때는요, 아담은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했어요. 굳이 무슨 특별한 기도의 형식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막 부르짖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그냥 충분하고 풍성한 교제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대상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떤 관계에 끈은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제는 정말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는 열어두셨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나아가야죠. 그런데 나아가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멀찍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린 자세로,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겨우 하나님 정말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도 쫓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허락하신 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끈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는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던 방식의 기도는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기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직도 여러분 기도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함이 오질 않아요. 기도의 권능이 무언가, 기도의 권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권능이에요. 그 기도의 권능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어려워져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온전히 여러분이 붙잡으면 기도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구원이 뭔가 기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힘들고 정말 두렵고 그리고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막연한 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기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권능인 거예요. 기도의 권능.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의 권능. 우리는 늘 응답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기적과 같은 것에 매달려 있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크게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구할 것도 없었어요. 구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마귀가 부추겼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을 그냥 자기 스스로 내차버린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끝나버립니다. 그제서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병이 고침받는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 이번에 이 계약권이 성사되는 거, 이번에 꼭 내가 승진하는 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 이 문제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축복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바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도요, 어렵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비명 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우리 오정석 선교사님 이제 오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파송이 기도를 해드렸지만 무슬림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만약에 여행을 가는 길이라면 그 여행 가는 도중에서라도 거기서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무슬림권이나 보면 어디든지 기도처소가 있습니다.
정류장마다 기도 처소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남미 호랭갱교, 일본의 불교인 남미 호랭, 그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단들도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전 세계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죠? 기도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도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핵심이 열심이에요. 지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한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세상 일 다 걷어쳐야 돼요. 밤을 새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자기 몸을 그냥 상해를, 몸을 그렇게 상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야 돼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의 회복이에요. 만약에 저희 두 딸이 제게 그렇게 뭐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 남매 호랭갱교 신자들이나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에게 뭘 요구하면 전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저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뭘 구하기 시작하면 전 정말 왜 이러냐, 너희들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냥 아빠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러다가 또 불쑥 뭐 달라고 그러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고 좋고,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를 기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더 편하겠어요? 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저 오늘 성령 집회 왔어요. 이번에도 안 해주면 저 진짜 삐칠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라도 오는 사람을 뭐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기도하는 분 중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그게 즐거워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저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뭘 요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경우 얼마나 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과의 교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특징은요, 열심이 아니고 친밀함이에요. 그냥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딱히 뭘 얻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큰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요, 기도는 그냥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는요, 이렇게 못해요. 기도가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함인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올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셨을 때, 그때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쓰신다면 기도하고 응답 못 받은 것은 꼭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록을 해두세요. 오늘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안 됐다. 여러분, 요셉이 말입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억울한 이 감옥살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요셉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안 된 기도가 나중에 가보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것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벌써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었거나 제풀의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으로 아마 미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응답에다 초점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같이 계시네. 그것만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내가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밝을 수가 있었고,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할 수가 있었고, 그는 모든 상황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그가 훈련받은 건 하나예요.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어느 정도로 친해졌는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즉시 요셉이 해석이 와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이다? 해석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그게 맞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응답은 진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냥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됐어요. 하나님, 무슨 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써는 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는 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딴 말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써 놓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셨네요. 네, 써 놓겠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정말 그것 그 자체가 그 증거죠. 일기를, 뭐 옛날 일기를 지금 쓸 수 있겠어요? 제가 몇월 며칠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지나서 보세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을 때 구속당한 재판에 법정 구속당한 이야기를 그거 썼습니다. 정말 한동대학교 초창기 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학교 살림을 해나가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그 김영길 총장을 어떻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그가 법정 구속되는 일까지 생겼어요. 뭐 우리나라 현직 대학 총장이 법정 구속당한 일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리고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느껴지면서 경주교도소로 호송을 받아갔습니다. 갈색 죄수복을 입고 안경도 다 벗고 구두도 다 벗고 흰 고무신으로 갈아신고 수감번호 433번 쓰인 판을 들고 벽에 서서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감방 신고식을 하고 작은 방에 35명이 통조림 속에 끼어있는 정어리처럼 그렇게 소위 칼잠을 자면서 그 교도소에 들어있는 그 심정을 그 책 속에서 구구절절히 썼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기독교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목사님의 호소를 사명으로 받아들고 그리고 다 자기에게 좋은 자리 다 내놓고 그렇게 가서 헌신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진짜 무너질만 하죠.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안 잡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휴가를 주셨구나. 너무 대학 총장으로서 그동안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쉬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에게 휴가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서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지위도 자존심도 염려도 없이 이렇게 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제 기도의 자리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상황이 점점 더 꼬여들어가는 어려운 처지에 한 가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는 내 시간이 없었잖아. 그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저 정말 너무 자유합니다. 뭐 뛰어다닐 것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나는 너무 자유야. 무거운 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제 기도 자리고 다락방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 그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복귀를 했는데 아 사람들이 뭐 다 환영하고 뭐 잘 나오셨다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고 이런 반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담당 총무처장이 뭐 아니 총장님 조금 더 계시다가 나오시지 이렇게 나오셨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총장님이 구속을 당한 뒤부터 매일 9천만 원씩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더라. 한동대학 사태가 막 알려지면서 막 후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매일 9천만 원씩. 이제 총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뚝 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학교 재정이 막 넘칠 정도인데 조금 더 계시지 이렇게 나오셨냐고. 뭐 그런 조크 같은 글도 거기다가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든지 안 됐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만 충분해. 하나님 충분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걸르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때에 맞추어서 또 이루어 주시고 그 전에 뭐 좀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 다 판단이 있으셔서 하실 거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에 감동을 주신데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의 시작이잖아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심정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일찍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좀 혼자서 착각이긴 하겠지만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나와서 같이 기도해 준, 사실 썰렁하게 혼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까지 길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힘을 넣어주니 모든 게 다 그냥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보세요.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만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고 계신, 이 축복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일정을 진행되는 동안 3주간 동안에 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 마음속에 마지막 덴버에서 세미나가 끝나면 한 이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려면 그 한 이틀 정도는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 덴버에서 저희 일정을 도와주는 분에게 그렇게 어디 가서 조금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가 생기더라고. 아, 참 좋은 데가 있나 보다. 어디냐 그랬더니 로키 산맥에 산장이 있다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황홀해요. 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로키 산맥에 거기에 또 산장까지 있다는데, 그래서 정말 기대를 잔뜩 하고, 그리고 세미나가 다 끝나고 그날 오후에 늦게 그 산장으로 떠났어요. 막상 이제 깜깜한 밤중에 산장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를 개조한 곳이더라고요. 정상적인 숙소가 아니고 창고를 개조한 곳. 미국에서 3주간 동안 지내는 중에 제일 잠자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거의 맨바닥에 모포 몇 개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제 아내와 그 조그만 방에서 둘이서 이렇게 자면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 뭐 야영을 하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텐트 치고 야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이긴 합니다만 조금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여기서 이틀을 계속 보내야 된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들 잠을 자고 또 전체 통으로 같이 있어서 뭐 따로 또 기도할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아주 바깥 공기는 아주 맑고 좋기는 합니다만 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한 이틀은 쉬었다가 와야 한국에 돌아가도 계속 일정이 지금 계속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 일정인데 하나님 정말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평가하지 마라. 좋다, 나쁘다, 아무것도 너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정말 주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대했던 그런 기가 막힌 어떤 휴양지에 온 것도 아니고 영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주님만 그냥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야, 자연이 아름답구나. 그 산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까 그 나무나 산세나 기가 막힌 곳이더라. 그리고 느껴지는 이런 공기나 모든 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힌 곳이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소리도 그렇고 부드러운 바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를 쭉 그 산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섣불리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동행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응급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응급병원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함께 갔던 분들이 다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그분을 돌보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러느라고 거의 밤 늦은 시간이 됐어요. 저녁도 못 먹고 천상 그 근처에 있는 어디 모텔 같은 데를 얻어서 거기서 그냥 입고 있는 그 채로 그냥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산장에서 짐을 꾸려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이건 또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아침에 드렸던 그 기도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아무것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나만 바라봐라. 내려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고생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일을 같이 겪으면서 아마 몇 년을 같이 살아도 그렇게 친밀함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깊은 친밀함을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이후의 삶 속에서 아마 그때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전혀 여러분의 예측과도 다르고 여러분의 기대와도 다르고 일은 점점 더 꼬여들어가고 어려워져가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는 이상한 방향으로 더 이상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문제는 그렇게 전개되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전히 부를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떳떳이 나올 수 있는 누구도 대신해서 기도를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오늘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정말 누군가가 기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받으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으시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그 엄청난 풍요한 축복의 경험을 다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그 기도의 축복을 오늘 밤에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